자, 어떻게요? 요 부분은 차이니까 x i 도트 그 다음에 바 마이너스 x i 도트 다시 바, 그죠? 그게 차이는 이렇게 될 것이고, 아 그게 차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튕겨주죠. t 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에 역시 예, 누 2, 그죠? 그 다음 루트 n분의 이번에는 두 개의 수준의 차이니까 2VE 이렇게 되는데 2VE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좀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표값까지도 전체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뮤 A2와 뮤 A4이기 때문에 A2와 A4다, 그렇죠? A2의 평균, A4의 평균의 차이의 절대치, 이렇게 되니까, A2의 평균치는 4.167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4는 2.71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 이렇게 빼면 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알파는 0.05죠, 그죠? 그 다음에 누 E의 자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14.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표값은 t의 0.97로 14, 즉 2.145가 들어가겠죠. 2.145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자 2 곱하기 VE 같은 경우에는 VE 자리에 뭐가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0.0539라고 들어가 있죠, 그죠? 0.0539. 그 다음에 M은 두 개의 수준이니까 결국 4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1.098에서 1.802까지, 즉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직교배열표에서 하나의 인자의 효과를 구할 때 다른 인자의 효과에 의한 치우침이 없게 된다. 이것은 어떤 원리인가? 자, 이것을 우리가 직교화의 원리다 이렇게 하죠, 그죠? 읽어보시고 나번이 답입니다. 자, 14번 모수인자 A, 변량인자 B, 난개법 데이터가 있다. 구조식에서 기본 가정으로 틀린 것은 갑은 예, 공분산이죠. 공분산 C, covariation, 그죠? 공분산은 제로이다. 맞습니다. 답은 B는 확률 변수로서 시그마 B, B를 다 더하면 제로이다. 이렇게 되는데 변량은 다 더해도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이 틀렸으니까 답이 되죠. 답 체크하시고. 답은 A는 상수이고, 상수, 즉, 시그마 A, 모든 모수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수를 다 더하면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이니까. 라번. 자, B가 B에 대한 분포죠, 그죠? N에서 정규분포 0, 시그마 B의 제곱. 이고, 서로 동급이다. 이렇게 되는데, 변량은 분산을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죠? 분산은, 변량은 분산을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이 말도 맞는 말이다. 서로 독립이고 맞습니다. 15번 다음의 분산분수표에서 VT, NuT, NuT의 값은 자유도죠. 자유도 NuT의 값. 이게 쉽죠, 그죠? 쉽습니다, 아주. 자, A는 77.7이고 S가 변동이 DF 비어져 있고 MS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MS 25.9다. 그러면 이 77.7, 그죠? 77.7 비어져 있고, 자, 25.9죠. 그러면 얘 나누기 네모를 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간단한 산수에 의해서 얘는 3이 나옵니다, 3. 두 번째, 10.8, 5.4가 있는데, 두 번째 칸은 2가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될 것이고, 누티의 값을 이렇게 하라. 마찬가지죠. 1.2고 0.24니까 5가 되죠. 자, 다 더하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옵니다. 10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0입니다. 나번. 16번 모수인자A를 5순으로 택하고 랜덤으로 4A를 택하여 각 2를 블록 B로 하여 단계법에 의한 실험을 한 결과 다음의 분산분석표를 얻게 되었다. 일간분석 시그마 B의 제곱의 추정치는 이렇게 했죠. 결국은 우리가 모수인자와 변량인자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변량인자라는 것이죠, 그죠? 난개법이니까 1모수 1변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